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감정 싸움으로 번져간다면 그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오용석 기자가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이해관계를 따져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올해는 몽양 여운전 선생 서거 7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를 앞두고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몽양 기념관의 사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무엇보다 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장원석 몽양 기념관 학예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가까이 오시죠. 예.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상명대학교 측이 신청을 철회했다는 얘기가 올 초에 들려왔어요. 예. 그런데도 현재 사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양평 군청의 입장에 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명대학교는 네. 철회 입장을 분명히 했고, 네. 그 대표 자격으로 공모를 신청한 박모 교수도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그게, 양평, 예,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예, 전화로 네.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 네. 서울산학 연구팀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현재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그 같은 입장이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공문이라든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사건의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명대학교가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내일 공문으로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상명대가 철회를 밝혔다면은 양평군이 공고에서 밝힌 대로 1순위자와 협약이 결렬됐으면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몽양 여운전 기념사업회와 즉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이번 위탁 운영자 선정 논란에서 그동안 몽양기념사업회 측이 몽양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양평군의 지역적 특색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희 기념사업회가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있어서 네. 양평군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여운전 선생 탄신 네. 130주년이었습니다. 그 행사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근 24단에 군합대가 와서 퍼레이드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호흡을 하셨는데, 양평군청은 왜 그런 주장을 낸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양평군의 공식적인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사 아카데미를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그때도 주민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또 뒷풀이를 할 때, 신원 1, 2 부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에서 뒷풀이를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그 내용을 평가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에 앞서서 저희가 양평군 측에도 같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양평군에서는 현재 상명대학교로부터 정확한 공식적인 신청 철회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 몽양 여운전 기념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